오늘은 제 친구들을 만나러 신사에 왔는데 포스랑 로커스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온 김에 두 군데 다 친구를 만나러 갈 겁니다. 포스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들 이게 뭐지? 나는 오빠 그 포스 어때요? 아 포스 좋아요. 아 좋아요? 꼭 오십시오. 연봉 잘 해주나요? 네, 잘 줍니다. 많이 배울 수 있나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어떤 거 하고 있나요? 어떤 거? 아니 이게 네. 진짜 말하기 어려워. 비밀이 너무 많아. 스토리가 근데 바뀌고 있어요? 계속?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비밀이 너무 많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 아주 재밌습니다. 눈은 아닌데. 아 그런 걸로 할게요. 그리고 또 언제부터 채용을 많이 할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포스는 비밀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밴쿠버에서 같이 일했던 오빠를 한국에서 만나니 또 색다르더라고요. 팀원분들과 재미난 시간 보낼 수 있었고 또 제 유튜브를 재밌게 봐주신다고 하셔서 뭔가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짜잔 제 영상에 자주 등장했던 김인한. 회사의 제일 좋은 점 말해보시오. 제일 좋은 점? 예스. 눈에 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복지는? 복지? 사내 카페 있고 점심 카드 지원되고. 오 얼마? 25만원. 너무 좋다. 요즘에 회사들 다 그렇게 해줘? 아니요. 여기가 좀 특별한 거지. 딴 데 해주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상 시니어 애니메이터 김인아이었습니다. 포스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고 이제는 로커스 친구를 만나러 왔거든요. 국민연금 건물에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야? 아니 몰라. 모르는 분. 네. 저는 이름은 이소현이고 닉네임은 안나예요. 안나. 제가 제일 정상적인 닉네임이거든요. 네. 귀여워. 저는 재영이고요. 네. 닉네임은 리나예요. 리나. 리나? 근데 성이 카예요. 카리누. 근데 조금 카리스마를 갖고 싶어가지고 리나라고 불러주십니다. 귀여워. 저는 주희라고 합니다. 네. 이주희고요. 네. 별명은요 찌입니다. 찌? 찌. 네. 두 번 부르면 안 돼요. 네. 아이. 홀수로 불러야 돼요. 찌입니다. 아 다시는 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언니 브이로그에 나왔고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왜 부끄러워? 여기는 아 저는 꼬라고. 꼬라고요. 아 그러면 꼬치. 네 꼬치. 방금 안 좋은 일단 언니 너무 안 좋은 얘기하면 그냥 편집.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빛 들어와서 너무 잘 나오고 있어. 아, 지금. 응. 아 로커스 가고 싶으면. 어떤 대머리를 만들어야 되죠? 로커스 오고 싶어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로커스 오고 싶으면? 네. 그게 있어요. 제가 리를 받으면서 네.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 들은 부분만 딱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리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게 뭔가 아,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 아니다 라는 느낌처럼 느껴져서 그 앞에 수업만큼 다른 본인 작품이나 뭐 개인 작업물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했던 것들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좀 평준화가 되어 있어야 아, 이 친구는 회사에서도 잘하고 뭐 개인작은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지가 되더라고요. 오, 굿 포인트! 아, 예. 괜찮았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생각도 못한. 네, 아무튼 그러면 로커스 같이 좀 로커스 지금 사람 뽑나요? 지금 안 뽑습니다. 그럼 만약 공고는 어디서 하나요? 공부요? 공고요. 공고는 CG랜드나 CG링크. 아, CG링크 아마 올릴 거고. 네. 그럼 네. 로커스의 장점. 장점? 국내에서 국내에서 네. 재밌는 걸 해볼 수 있다. 물론 해외만큼은 아니지만 네. 국내에서 좀 실험적인 이런 차기작들이 지금 좀 준비되어 네. 있어서 차기작이요? 네, 차기작들이 지금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재밌어요. 내용은 재밌고 애니 스타일도 뭐 좀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은 장점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맑음 씨가 이제 연차가 많잖아요. 네. 몇 년 차이죠? 1년? 12년? 와, 진짜 많이 됐다. 그래, 11년 됐는데 아직도 애니메이션 하고 있잖아요. 네. 게임 갈 생각은 없나요?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조금 더. 좀 질려야 갈 것 같아요. 아직 재밌어요? 네. 애니메이션? 재밌진 않은데 아 약간 10년 이상 하니까 네. 10년 이상 하니까 약간 좀 권태기? 네. 같은 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뭔가 설레거나? 열심히 하게 되지 않고 아 이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좀 옛날보단 덜 들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수명이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시 이제 저희 팀원들 제자리에 있지 않게 굉장히 채찍질을 많이 해줘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와 좋은 팀원들. 네, 저희 좋은 팀원들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해보기로 아,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꾸벅. 사인을 받는 해서 꾸라고 적어주세요. 꾸! 푸꾸! 푸꾸! 푸꾸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오늘 사인을 행복한 팬미팅의 현장. 없나. 그녀는 뭐라고 적는 것인가?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이요? 나 뒤집어 만나서 반가워. 언니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구로 디지털 단지. 오늘은 넷마블 다니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넷마블에 친구 3명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거기서 두 명을 만나러 갑니다. 넷마블, 우와 이거 다 넷마블인가? 지금 대빵 맞네. 여기 도쿠몬. 여기는 넷마블의 사내 카페 중 하나인데 커피를 반값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대요. 이건 진짜 소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소니는 스튜디오도 어둡고 뭐 혜택 같은 게 없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넷마블이랑 로커스에 가보니까 스튜디오 분위기도 좋고 엄청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일할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또 사내 카페도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튼 제 친구들은 이제는 애니 회사로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봉 차이도 크고 복지도 게임 쪽에 월등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케줄은 애니 회사에 비해서 변동이 좀 큰 편이지만 바쁠 때도 있고 여유로울 때도 있어서 야근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대기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왔다. 아, 예쁘게 꾸며놨네. 구독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마지막으로 징스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녀왔어요. 키링에서 같이 일했던 실력자들이 여럿 있어서 오랜만에 인사하고 왔답니다. 신생 회사지만 퀄리티 좋은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고 다들 성격도 좋아서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넘도록 알고 지낸 옛 회사 동료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고 착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꼈어요. 또 한편으로는 참 언행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업계가 작다 보니까 진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무서웠어요. 이게 한국도 좁지만 캐나다, 미국도 정말 좁습니다. 여튼 심지어 저의 인생 첫 회사 동료분이 친구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모두 언행은 신중히 하며 서로 도우며 착하게 살아갑시다. 네,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